자,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텃밭 농부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11시 2분입니다. 오늘 텃밭에 나와봤고요. 주중에 어제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마늘을 보시면 지난번에 2차 추비 준거가 다 사라지면서 마늘들이 양분으로 충분히 사용해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일주일이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는데 오늘 이 마늘밭에는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까 하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 오늘은 칼슘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 끝이 살짝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생장이 지금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서 있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마늘밭에다가 칼슘, 하이칼슘이라는 친환경 자재를 줄 겁니다. 저희가 이제 1차, 2차 추비를 주면서 NPK 위주로 저희가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물들이 비대기에 생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오늘은 물 조리개로 해서 하이칼슘을 뿌려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왔더니 이제 이쪽에, 네, 지난주에 암메이트로에서 한번 방제를 했죠. 한번더 방제는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주일 만에 굉장히 또 많이 자라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별로 크지 않았었는데 오늘 오니까 굉장히 많이 자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요거를 옮겨 심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빨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벌레들이 먹었는데 이 안에 이제 새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방제를 해서 벌레들이 더 이상 못 먹게 방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자를 한번 볼까요? 감자가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싸게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생육이 조금 느리죠. 생육의 속도 차이는 좀 있으나 이렇게 계속 잘 자라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이쪽도 감자를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감자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마늘밭에다가 처리할 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 하이칼슘 19를 줄 겁니다. 요 마늘밭에는 지금 이제 한참 비대기 생육기일 때 지금 하이칼슘 19라고 해서 칼슘을 물에 희석을 해서 줄 겁니다. 요 칼슘 같은 경우는 물 20리터에 40ml를 희석을 해서 연면십이나 아니면 토양 관주로 처리를 해주면 작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써 있는 거 보면 과수류, 채소류, 기타 작물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비료는 NPK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작물들이 생육함에 있어서 중후기, 생육 중후기에는 상당히 그 칼슘 부족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온 바로는 마늘에 있어서 칼슘 부족 현상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잎끝이 마르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밭에 하이칼슘 19 칼슘을 뿌려주는 작업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작업이 크게 없습니다. 오늘은 없고요. 보통 이제 돌아오는 날씨를 보니까 아침 기온이 10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돌아오는 5월 첫째 주 주말에 각종 작물들을 정식하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미리미리 정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고추 모종을 사다가 정식을 했을 때에는 고추 모종은 굉장히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도 굉장히 쌀쌀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 날씨에 고추 모종이 정식한 다음에 그런 추위를 한번 받으면은요, 생육 불안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냉막이라는 친환경 자재를 가지고 처리해주면, 나름대로 냉해 피해를 경감시켜주거나 아니면 또 한번 냉해가 왔을 때 냉해를 이길 수 있는 예방 차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준 것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하이칼슘 19라는 걸 줬는데 작물들이 생육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전 생육기에 가장 필요한 게또 칼슘이에요. 칼슘 부족 증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결핍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마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기에는 2차 추비까지 끝났기 때문에 칼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칼슘 부족했을 때 이런 하이칼슘 하나 사서 물에다가 희석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런 씨 종자로 파종하는 곳에도 다 뿌려줬는데 이런 작물들에게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칼슘제 같은 경우 칼슘제는 하나 정도 준비하셔서 사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디지털 농부의 생각이었습니다.